이번 시간에는 무거운 자재를 끌어가거나 아니면 끌어올리는 지붕 위에 끌어올리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두 겹으로 접습니다. 무거운 자재 아랫부분에 고리 속에 넣어서 한 매듭을 하죠. 한 매듭을 한 후에 여기서 옥매듭을 해줍니다. 옥매듭을 했죠. 아랫부분은 해결됐습니다. 윗부분에는 한 매듭, 맨 위에 3분의 1 지점,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 지점입니다. 위에서 당겨주면 미끄러지지 않는 매듭법이 되겠죠. 무거운 자재를 끌어가거나 지붕 위에 당겨 올릴 때 사용하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.